오늘은 신비로운 바닷길을 통해 이동할 수 있는 예술의 섬 장도에 왔습니다. 웅천 친수공원 공영 주차장입니다. 2시간 정도는 무료입니다. 장도 입구에 있는 웅천 친수공원은 도시민과 관광객이 천정해역인 가막마을 감상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 도시내 근린 공원이라고 합니다. 캠핑장도요, 멋지게 좀 조성되어 있습니다. 네, 달팽이가요 입구에서 맞이하고 있네요. 네, 마치 천천히 이 섬을 걷고 가는 듯 하니까요. 예술의 섬 장도에 들어가기 전에요, 거대 조형물이 장도 입구에 딱 서 있는데요, 걸어가는 사람이랍니다. 장도는요, 장도교를 통해 걸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고 가는 것이 자유롭지는 않은 곳인데요, 우리의 장기는 만조시에는 섬으로 가는 다리가 우리의 장기는 잠수교로 안전을 위해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입구에서 보셔서요, 개 조형물도 있고요, 저 갈매기가요. 장도는 예술의 섬으로 거듭나기 이전에도요, 신비의 바닷길이 열리는 섬으로 이름을 알린 곳이라고 합니다. 장도는 섬이 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서 섬마을 주민들은 진섬이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먼저 멋지게 꾸며져 있는 가도해 정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시대, 4세기 삼국시대 집터 흔적을 보존했다고 하네요. 아름다운 남해 바다를 배경으로 잘 조성된 정원가요, 둘레길에서는 남해 자생 나무와 야생 화초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장도 정시관을 향해서. 장도는 예술 공간과 더불어 자연 풍광도 아름다운 곳인데요. 봄이라서 파릇파릇하니 별로 크진 않지만 아기자기하게 아주 잘 꾸며놨습니다. 소나무가 아주 멋지면서도 웅장합니다. 어린 자녀들과도 편하게 아주 걸을 수 있는 길 같습니다. 비로소 앞바다가요, 완전 양식장이네요. 이곳에는요, CCTV가 많이 좀 설치되어 있어서 안심하고 트래킹도 할 수 있고요, 누군가 대신에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좀 불편하기도 하네요. 이제 유일하게 있는 전망대를 갑니다. 장도 전망대는요, 웅천동과 여수 소동, 가덕동, 디오션 리조트까지 파노라처럼 펼쳐져 있는 다리의 풍경을 아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사랑의 역도사라고요, 사랑에는 차이가 없답니다. 좌우가 차이가 좀 있는데. 올 섭대라고요, 반만한 군흥성 산지로 이루어진 장도는 해시계와 파식대 등의 해양 경관이 아주 뛰어난 곳입니다. 전망대 바닥에는요, 일출이 떠오르는 장소와 태양이 12시에 떠오르는 위치 등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 원수인은 지금 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있을까요? 전시와 돌았더니요, 커피숍이 지금 마련되어 있어서 여유있게 커피하자고 하면 너무너무 좋겠네요. 저 잔디광장에는요, 많은 조각품도 있고요, 예술 작품들이 지금 전시되어 있습니다. 사슴이죠? 응등이 아주요. 얘는 또 뭐하고 있을까요? 이쁜 공주님들이 지금 나오셨는데, 정말 가족과 연인들과 편안하게 부담 없이 걸을 수 있는 길이고요, 언제든지 아주 쉬었다가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장도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을 표현하고 싶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걷고 있는. 상나무 노고수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이 우물은 1900년대부터 장도의 주민이 살기 시작하면서 개발되었다고, 비록 물의 양이 많지는 않았지만 아무리 가뭄이 심해도 이 우물은 마르지 않아 장도 주민들에게 생활의 원천이 되었고 이웃들과 소통의 장소가 되어왔다가, 이 밥그릇에는요 소동 밥밭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걸어서 가볼 수 있는 섬이고요, 아름다운 요수 바다와 함께 예수를 감상할 수 있는 곳, 신비로운 자태를 뽐내는 요수 예술의 섬 장도에서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세요.